안녕하세요. 엄마 코바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부활절 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요게 이제 바스켓 위브 스티치, 요 바스켓 스티치로 부활절 바구니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했더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 돗바늘 이렇게 필요하고, 요거 센치를 보면, 요 바닥이 지금 거의 한 19cm 정도? 예, 19cm에다가, 요 옆면이 한9.5 정도 나오네요. 9cm에서 9.5. 이렇게 나오는, 여기 이제, 부활절 바구니, 여기다가 달걀을 이렇게 이제 담아서 장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손잡이도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바닥이 이제 좀, 계란을 담으면, 달걀을 담으면 이제 축 처질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거 이제 가방 바닥재. 요게, 요 네모난 그, 한 장에 요게 1,0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 요걸 이제 가위로다가 오려가지고, 뭐 가위로 금방 잘 오려지니까, 가위로 오려서 여기다 안에다가, 요렇게 이제 넣었더니, 탄탄하게, 아주, 예. 달걀을 담아도 축 처지지 않은, 이제 그런 그 부활절 바구니를 노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 실은, 제가 이제 이 노란색 그, 여기 보면은 어디 갔나? 여기 보면은 이제 순면사 24합 하고 요 안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우리가 콘사라고 그러죠? 콘사라고 순면으로 된 면사 24합. 그래서 약간 두툼한 그런 그 실인데요. 요 실로 이렇게 이제 바스켓 위브 스티치를 통해서 예쁘게 부활절 바구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바닥에 이제 요 원형을 떠야 되는데 요게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단을 떴거든요. 요 바스켓 위브 요 스티치를 하기 위해서는 8의 배수로 해야지만이 요 무늬가 4개, 4개 이렇게 해서 무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2단을 떴는데 만약에 변형을 주고 싶다 하면 요거는 이제 12단을 떴는데 4단, 8단, 12단, 16단, 20단 이렇게 떠야지만이 요 무늬가 요 바스켓 무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걸 뜰때 일단 그걸 또 염두에 두고 8의 배수로 떠야 된다 하는 그걸 염두에 두고 코를 잡으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바닥을 이제 1단부터 12단까지 이렇게 잡았고요. 요거는 이제 원형뜨기 원래 나와 있는 그 제가 요 전에도 이제 그 모자를 떴는데 그 모자에도 적용되고 모든 원형뜨기에는 요 코단이 요 단수가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런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요번에는 요 부활절 바구니를 1단에서 12단까지 72코니까 8의 배수죠. 8, 9, 72 해서 이제 8의 배수로 된고 단수 코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부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위는 한 코에 두 개가 된다는, 코늘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들은 이제 개수를 말합니다. 짧은뜨기 개수. 4V다 그러면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 개하고 코늘림 V. 이제 이렇게 요 단수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실을 잡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 이렇게 링이 생기는데 이 안에 바늘을 넣고 당겨옵니다. 당겨와서 사슬 하나 그리고 이제 이 링 안으로 짧은뜨기 6개를 해주겠는데요. 자, 이렇게 당겨와서 두 개 같이 통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짧은뜨기 6개. 그리고 이제 요 꼬리실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꼬리실을 당겨주고, 요 바닥을 할 때는 조금 이제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빼뜨기를 이제 해주겠는데요. 여기 첫 번째, 맨 첫 번째 했던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당겨오고, 마지막 빼주고. 자, 이러면 이제 1단이 완성이 된 겁니다. 6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코 1단이 지금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단 들어갑니다. 사슬 하나, 기둥코. 짧은 코를 할 때는 기둥코 하나 올려주고, 지금 그곳, 빼뜨기 한 그곳, 그것이 첫 코니까, 거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같은 곳에 하나 더, 하나 더. 자, 두 개를 넣어줬습니다. 같은 곳에. 그 옆에 코도 두 개. 자, 1단에서는 V, 같은 곳에 두 개입니다. V는 코 늘림. 그래서 한 단 올라갈 때마다 여섯 코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여섯 코에는 전부 두 개씩. 하나, 둘. 그 옆에도 하나, 둘. 그 옆에도 하나, 둘. 자, 여섯 개 전부 두 개씩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했고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코에도 두 개. 두 개를 넣어줬더니 12코가 됐는데, 이렇게 보면은 혹시 이것도 코가 아닌가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하고 요거 조금 이렇게 부위가 보이는 거는 요거는 빼뜨기. 요거는 기둥코. 그래서 요거는 코가 아니라는 거. 만약에 이게 콩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은 세어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면은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다된 거고요.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빼뜨기. 요게 이제 빼뜨기 코입니다. 요거는 코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단, 2단, 3단. 또 사슬 하나 올려주고, 3단은 V1, V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코를 만드는데요. 첫 번째 코에 V. 자, 두개 넣어주는 겁니다. 같은 곳에 두 개. 그 옆에는 한 개. 그 옆에는 두 개. V는 한 곳에 두 개를 넣어주는 코늘림. 그리고 그 옆에는 한 개. 자, 그래서 요번 지금 1, 2, 3단에서는 조금 V1 해서 여기까지, 여기, 요 마지막 곡까지 V1 하고 옵니다. 자, 이렇게 V1 해서 끝까지 왔고요. 요거는 빼뜨기, 요거는 기둥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코에,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할 때는 좀 당겨서,
빼뜨기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럼 1단, 2단, 3단. 자, 4단 들어갑니다. 기둥고 하나 올려주고, 4단은 EV 해서 이제 24코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18코, 6코씩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 1, 2, 3, 4단. EV. 자, EV니까, 첫 코에 일단은 짧은뜨기 하나, 고 옆에도 하나. 그리고 그 옆에는 V. 코늘림이죠. 같은 곳에 두 개. 자, 요번 단에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 하나, 둘. 또그 옆에도 하나, 그 옆에도 하나, 그 옆에 둘. 자, 코늘림. 이렇게. 그래서 요번 단에도 하나, 하나, V 해서 여기까지 또 하고 옵니다. 자, 1, 2, 3, 4단. EV 해서 지금 24코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5단 들어갑니다. 사슬 하나 하고, 기둥코 하나 세워주고, 요번에는 1V2입니다. 자, 맨 처음에 하나, 고 옆에 V니까 두 개. 그리고 고 옆에는 2니까 하나, 옆에도 하나. 자, 1V11. 자, 요번 단에 5단에서는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계속 그렇게 나가서 이제 또 끝까지 하겠는데요. 요번 5단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30코로 되는 겁니다. 자, 한번더 하면은요. 하나, 그 다음에 V 두개 넣어주는 거. 그리고 2니까 하나, 둘.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 하고 옵니다. 요거는 빼뜨기, 요거는 기둥코고요. 여기까지 하고 옵니다. 자, 5단 1VE 해서 30코 하고 옵니다. 자, 5단 1VE 해서 30코 해서 왔고요. 여기는 빼뜨기, 요거는 기둥코, 요첫 코에 또 빼뜨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빼뜨기. 자, 6단 들어갑니다. 기둥코 하나 올려주고 4V 네 개에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4V니까 네개 왔습니다. 그 다음에 V. 코늘림, 같은 곳에 두개 넣어주는 거죠. 자, 4V.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 V. 자, 요번에 이제 1, 2, 3, 4, 5, 6단에서는 4V로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이제 36호. 36호 하고 옵니다. 자, 6단 4V 해서 이제 36호 이렇게 해서 왔고요. 여기 빼뜨기 했고요. 자, 7단 올라갑니다. 사슬 하나 하고 기둥코 세워주고, 이번에는 EV3. 자, 첫 코에부터 하나, 두개 가고, 그 다음에 V. 같은 곳에 두개 넣어주고, V, 3, 1, 2, 3. 자, 7단 2, V, 3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뭐 1V, 2V, 3V 뭐 이런 식으로 하냐면은요, 같은 곳에 나가면 나중에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이렇게 직각이, 예, 각이 서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예쁜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 2, 3, 4, 5, 6, 7단. 7단에서는 지금 2, V, 3. 또 여기까지 하고 와서 빼뜨기 합니다. 자, 7단. 2, V, 3 해서 42코 해서 왔고요. 자, 8단 들어갑니다. 단 올라갈 때마다 기둥코 하나 짧은뜨기 하는 거기 때문에. 자, 8단은 6V입니다. 6V, 48코. 자, 첫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짜리가 여섯 개 가고, V. 같은 곳에 두 개. 자, 요번 8단 6V 해서 또 여기까지 와서 빼뜨기 48코 하고 옵니다. 자, 8단 1, 2, 3, 4, 5, 6, 7, 8단 6V 해서 지금 48코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빼뜨기 했고요. 자, 사슬 하나 올려주고, 이제 9단, 3, V, 4입니다. 자, 첫 코부터, 하나, 둘, 세 개, 3, 그 다음에 V. 자, V, 같은 곳에 두 개 넣어주기, 3, V, 4. 하나, 둘, 셋, 네 개. 넷. 자, 3, V, 하나, 둘, 셋, 넷, 4. 3, V, 4. 해서 요 9단에 또 이렇게 돌아와서 54코. 확인해보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옵니다. 54코. 자, 9단 3, V, 4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 이제 빼뜨기 했고요. 그래서 9단에서는 이제 54코. 자, 10단 들어갑니다. 기둥코 올려주고 사슬 하나. 아, 10단에서는 8V. 8V.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팔, 그 다음에 V. 하나, 두 개. 같은 곳에 두 개. 그래서 요번 단에는 8V, 8개 가고 V, 같은 곳에 2개. 그래서 쭉 해가지고 여기서 와서 첫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하고 오면은 60코 하고 옵니다. 자, 10단 8V 해가지고 여기 와서 빼뜨기 했고요. 그래서 이제 60코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11단 기둥코 하나 올려주고요. 11단은 4V5 4 1 2 3 4 다음에 V 같은 곳에 두 개 V 그 다음에 O 4 V O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4
V-O. 자, 11단은 이렇게 4V-O 가가지고 쭉 와서 여기서 빼뜨기 합니다. 그러면 66호 하고 옵니다. 자, 11단 4V-O 해서 지금 66호 왔고요. 여기 빼뜨기 했고, 자, 마지막 단입니다. 사슬 하나 하고, 요번 단에는 이제 12단 10V입니다. 10개 가고 V. 자, 첫 코부터 해서 10V.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 그 다음에 V. 하나, 둘. 자, 요번 12단 마지막 단에서는 10V 또 하고, 여기 마지막에 와서 빼뜨기, 첫 코에 빼뜨기 해주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72코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12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둘, 12단. 10V로 해서 이제 72코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 마지막 이제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빼뜨기. 자, 그러면 이제 바닥은 이제 이게 완성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또 4단을 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72코가 8의 배수로 8, 9, 72 해서 이제 8의 배수의 코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바스켓 스티치를 완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통 올라갑니다. 자, 몸통. 이제 한 길 긴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사슬 하나, 둘, 세 개. 자, 한 길 긴뜨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슬 세 개 올렸고요. 자, 이제 13단. 이제 몸통으로서는 1단이지만 이제 13단 들어갑니다. C를 걸어서 지금 여기 첫 코는 이거 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코. 지금 첫 코는 이거 기둥 코가 첫 코고요. 두 번째 코를 하겠는데 두 번째 코 이제 뒤걸어뜨기를 합니다. 뒤걸어뜨기. 자, 뒤에서 보통 여기 코에다 바늘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지 않고 뒤에서 걸어서 당겨오고 두 개 빼주고 두 개 빼주고 한 길 긴뜨기 해주는 겁니다. 자, 한 코에 하나씩 뒤걸어뜨기 걸어서 다음 코 이 몸통에다가 이렇게 거는 겁니다. 몸통에 걸어서 빼오고 두 개 빼주고 두 개 빼주고 자 이렇게 한번 걸어서 자 뒤에서 바늘을 넣어서 몸통에 바늘을 넣어서 뒤 걸어뜨기 두 개 빼주고 두 개 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몸통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데요 한 번 더요 걸어서 이렇게 벌려 보면은 이 한 코가 보이죠? 코가 있는데 그 뒤에서 걸어서 몸통으로 그래서 빼가지고 두 개 빼주고 두 개 빼주고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자 이렇게 보이면 바늘을 넣고 옆으로 넣어서 빼주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이렇게 해서 한 길을 긴뜨기를 뒤 걸어뜨기로 걸어서 뒤에서 거는 겁니다.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걸어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또 여기까지 계속 같은 방법입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뒷걸어뜨기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요. 자, 한번 걸고 요렇게 보면은 코가 보이죠? 보통은 여기 머리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머리에 넣지 않고 몸통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당겨오고 두 개 빼주고 두 개 빼주고 이러면은 이제 바닥면과 올라가는 면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죠? 예. 네. 뭐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자 이렇게 뒤에서 몸통에 걸어서 빼오고 뒤 걸어 뜨기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여기까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뒤 걸어 뜨기로 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와서 여기 이제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줄게요. 빼뜨기. 자, 그러면 이제 몸통으로서는 지금 1단이 완성이 된 겁니다. 몸통으로서는 1단. 여기 더 올라가기 전에 요거 이제 꼬리실 정리를 하고 아예 정리를 하고 가죠. 요 꼬리실은 이제 이렇게 돗바늘에 끼어서 여기 처음 1단에 요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을 끊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몸통으로서는 1단을 이제 완성해서 왔고요. 자, 이제 2단 올라갑니다. 요거 바스켓 스티치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두 단씩 올라가는 겁니다. 자, 1단 했고요. 2단 올라갑니다. 사슬 하나, 둘, 세 개. 자, 지금 요 코에 관한 거는 요게 지금 한 겁니다. 하나. 자, 두 번째 실을 걸어서 앞걸어뜨기. 이제 앞걸어뜨기 네 개, 뒷걸어뜨기 네 개를 할 텐데요. 자, 앞걸어뜨기 네 개 합니다. 지금 하나 했고요. 자, 두 개. 보통 요 코에다가 걸어서 하는데 앞걸어뜨기는 요 뒤에 요 몸통에다 우리가 여기 처음에 할 때 이 뒤에서 걸어가지고 이렇게 했듯이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거는 겁니다. 앞걸어뜨기. 자, 이렇게 앞 걸어서 실을 당겨오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자, 이렇게 네 개씩 하는 겁니다. 지금 두 개 했고요. 자, 하나 더 옆에 거 두 개 빼주고 두 개 빼주고 자, 세 개 했고요. 하나 더 합니다. 네 개. 다음에도 앞걸어뜨기 하나 더 이렇게 자, 앞걸어뜨기 네 개. 네 개가 끝났으면 이제 요 네 개 또 합니다. 네 개는 이제 뒷걸어뜨기 자, 뒤에서 걸어가지고 당겨와서 두 개 빼주고 자, 한 번 더 뒤에서 걸어서 당겨오고 두 개 빼주고 지금 두 개 했으니까 두 개 더 자, 뒤에서 걸어가지고
두개빼주고두개빼주고자하나더합니다뒤에서걸어가지고두개빼주고두개빼주고자그러면처음에앞에서네개지금뒤앞걸어뜨기네개뒤걸어뜨기네개자그러면다시또앞걸어뜨기앞에서걸어서앞걸어한길긴뜨기하나둘앞걸어한길긴뜨기세개네개하나더이렇게하면네개자앞걸어한길긴뜨기네개앞걸어네개뒤걸어한길긴뜨기네개앞걸어네개뒤걸어네개앞걸어네개뒤걸어네개요걸반복입니다자요렇게반복네개는뒤네개는앞또네개는뒤자바스켓스티치지금하고있는중인데요자네코는이제뒤걸어뜨기자뒤에서걸어서두개빼고두개빼고뒤에서걸어서두개빼고두개빼고지금세개했죠세개했으니까하나더뒤에서걸어서두개빼고두개빼고자이렇게반복입니다네개네개네개네개앞걸어네개뒤걸어네개앞걸어네개뒤걸어네개자그렇게여기까지해가지고여기까지하고옵니다계속반복이니까요앞걸어네개뒤걸어네개앞걸어네개뒤걸어네개네개했으니까이제앞걸어네개해서여기까지옵니다자지금이제몸통으로서는이제올라가는거1단2단이렇게해서지금네개앞걸어뜨기네개뒤걸어뜨기해서이렇게딱맞게여기마지막까지왔습니다자여기까지왔으면빼뜨기할때지금여기가앞걸어뜨기니까빼뜨기도앞걸어뜨기로빼뜨기할때이렇게앞걸어서빼뜨기자이렇게앞걸어서빼뜨기를해줍니다자그런다음에다시삿을하나둘세개자세개올리고우리가이거지금이제바스켓스티치는요두개가지금두단이한세트입니다그래서지금1단2단올렸고요이제3단4단똑같은방법으로3단4단올리겠는데요자요번에는이제여기서는지금4개앞걸어뜨기를했지만3단4단은요반대로하는겁니다앞걸어뜨기한데는뒤걸어뜨기뒤걸어뜨기한데는앞걸어뜨기요반대로자같이해보겠습니다자다시걸어서지금여기첫단은했고요요첫번째코는했고자두번째코는이제요번에는뒤걸어뜨기로뒤걸어뜨기로이렇게당겨와서두개빼주고두개빼주고자한번더이렇게그다음거자두개빼주고두개빼주고지금여기기둥코까지해서하나둘세개한겁니다요거는나중에이제이렇게앞으로튀어나왔는데빼뜨기할때요거는나중에뒤걸어뜨기로빼뜨기를해줍니다자두개했고세개했고자네개네개를지금여기와반대로지금한겁니다자그다음에여기는지금뒤걸어뜨기한일두단을뒤걸어뜨기했죠요번단에는앞걸어뜨기로
앞걸어뜨기로 두개 빼주고, 두개 빼주고. 또 앞걸어뜨기로 두개 빼주고, 두개 빼주고. 앞걸어뜨기. 하나 더. 앞걸어뜨기.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두 단은 같은 방법,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단은 요 반대로 해주는 겁니다. 앞걸어뜨기 안 되는 뒷걸어. 뒷걸어뜨기 안 되는 앞걸어. 자, 지금 앞걸어뜨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뒷걸어. 뒷걸어 4개. 뒷걸어뜨기, 뒷걸어 한 길긴뜨기 4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또 반대로 2개. 3개. 4개. 자, 4개 이렇게 또 반대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요 4개는 지금 세 번째 단에서는 이제 앞걸어로 해야죠. 요 반대로 하는 거니까. 자, 앞걸어 4개. 둘. 셋, 네 개. 자, 이렇게 반대로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뒷걸어, 여기는 앞걸어, 뒷걸어, 앞걸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또 여기까지 하고 옵니다. 자, 지금 1단, 2단 같은 방법이고요. 3단, 4단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뒷걸어뜨기를 4개 해야죠. 자,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까지 하고 옵니다. 자, 지금 이제 1단, 2단, 3단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마지막까지 왔고요. 마지막에 와서 자, 빼뜨기 할때 지금 여기서 뒷걸어뜨기 빼뜨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빼뜨기도 뒷걸어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단, 2단, 3단, 4단 올라갑니다. 사슬 3개 하고, 4단은 요거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4단은 지금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는 지금 뒷걸어, 여기서는 지금 앞걸어 했는데, 여기 뒷걸어, 앞걸어. 똑같이. 자, 지금 여기서 뒷걸어 한거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 요 기둥코까지 세 개. 네 개, 이렇게 뒷걸어뜨기. 여기 나중에 빼뜨기 할 때는 뒷걸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고요. 자, 여기는 지금 앞걸어뜨기 한 부분 똑같이. 한번더 앞걸어뜨기로. 자, 앞걸어뜨기. 두 개. 3개, 4개. 자, 이렇게. 앞걸어뜨기. 여기 뒷걸어뜨기 한 데는 또 뒷걸어뜨기. 앞걸어뜨기 한 부분은 앞걸어뜨기. 자, 이렇게 해서 요 4단, 1단, 2단, 3단, 4단은 3단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까지 또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 바스켓 스티치 1단, 2단은 같은 방법, 3단, 4단 같은 방법, 5단, 6단 같은 방법, 7단, 8단 계속 그렇게 두 단씩 같은 방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번 단은 3단과 같은 방법으로 또 여기까지 하고 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단, 2단 같은 방법, 3단, 4단 같은 방법으로 해서 여기 지금 앞걸어뜨기에서 맞췄고요. 자, 빼뛰기를 할 때는 여기가 뒷걸어뜨기니까 요거 빼뛰기도 뒷걸어뜨기로. 뒷걸어뜨기로. 이렇게 빼뜨기. 자, 이제 1단, 2단, 3단, 4단 올렸고요. 이제 5단, 6단 같은 방법입니다. 자, 5단, 6단. 사슬 둘, 세 개 기둥코 요거 올렸고요. 지금 1단, 2단 같은 방법, 2단, 3단 같은 방법, 5단, 6단. 자, 요번에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뒷걸어뜨기 한 부분이니까 반대로 해야 되겠죠? 자, 반대로 앞걸어뜨기로. 요번에는 앞걸어뜨기. 앞걸어뜨기. 다시 걸어서 앞걸어뜨기. 하나 더 앞걸어뜨기. 앞걸어뜨기로 네 개. 지금 기둥코까지 지금 네 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 다시 네 개는 뒷걸어뜨기. 뒤에서 잡아가지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뒷걸어뜨기. 요 네 개는 뒷걸어뜨기로. 둘, 세 개, 네 개. 네 개. 자, 요번 단. 지금 이제 1단, 2단, 3단, 4단, 5단 뜨는 건데요. 5단, 6단. 지금 요 방법으로. 요 방법으로. 앞걸어뜨기 지금 4개, 뒷걸어뜨기 4개, 요 부분이 이제 앞걸어뜨기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뒷걸어뜨기, 앞걸어뜨기, 뒷걸어뜨기. 자, 요렇게 해가지고 5단, 6단 두 단을 올리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여기 빼뛰기 할 때는 앞걸어뜨기로 이렇게 빼뛰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6단도 요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5단, 6단 두 단을 올리고 다시 여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 6단 이제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5단, 6단까지 하고 여기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기 이제 앞걸어뜨기, 빼뜨기 이렇게 앞으로 걸어서 빼뜨기.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위로 올리는 거는 6단까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자, 6단까지 1, 2, 3, 4, 5, 6. 6단까지 했고 이제 여기 짧은 뜨기로 한 단을 돌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몇 코냐면 72코. 72코. 이제 여기 사슬 하나 기둥코 올리고 요 첫 코부터. 지금 여기가 네 코인데 여기가 첫 코거든요. 요 첫 코에 첫 코가 지금 요렇게 뭉툭해 가지고 여기에 그냥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첫 코. 자, 짧은뜨기. 그 옆에 코도 짧은뜨기. 그 옆에 코도 짧은뜨기. 자, 이렇게 무조건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하나씩 쭉 돌려서 우리가 72코 지금 한 건데 짧은뜨기로 72코 돌려서 여기까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한 단. 자, 지금 여기 짧은뜨기로 한 단을 쭉 돌려서
여기 마지막까지 왔고요. 여기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빼뜨기. 자, 이제는 요 끈을 요 이제 손잡이를 이제 하겠는데요. 저는 12코를 했는데요. 여기서 손잡이 끈 하나, 둘, 셋, 넷, 12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12코를 하고, 지금 여기, 네 코. 요 세트,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세 세트에 가서 요거를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그 네 번째 짧은뜨기 요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끝에 짧은뜨기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짧은뜨기로 이어서 가는데요. 자, 이어서 가는데 지금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다섯, 여섯 번째. 요 여섯 번째까지 한, 요거 그러니까 요 네 개짜리 요걸 한 세트로 해서 한 세트,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까지 짧은뜨기로 쭉 하고 옵니다. 자, 여기 사슬 12개 했고요.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다섯, 여섯 세트. 여섯 세트까지 지금 짧은뜨기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끈을 해주겠는데요. 12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끈을 또 12개 사슬, 그리고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여기다가 요 네 개짜리가 한 세트라고 치면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에다가 짧은뜨기. 자, 그리고 나면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끝까지 또 짧은뜨기로 쭉 해서 옵니다. 짧은뜨기 하고 옵니다. 자, 여기 사슬 12개 하고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고 짧은뜨기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왔고요. 원래는 여기다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빼뜨기 하지 않고 여기도 그냥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자, 그리고 여기 12코 요 손잡이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손잡이 지금 12코 손잡이를 했는데요. 이렇게 자, 셋, 12코 지금 한 그 부분, 손잡이 부분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한 코에 하나씩 손잡이 부분 실이 굵기 때문에 한 단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지금 짧은뜨기 손잡이 부분 여기 이제 11번째 12번째 자, 손잡이 부분 이렇게 짧은뜨기로 한 단을 했고 여기 한 단을 했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 이렇게
자, 빼뜨기는 그냥 빼주는 거 이렇게. 빼뜨기 옆에도 빼뜨기 가면서 빼뜨기를 이렇게. 지금 요 부분은 짧은 뜨기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빼뜨기를 쭉 해서 빼뜨기를 여기까지 하고 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짧은 뜨기 하고 여기서부터는 빼뜨기를 쭉 했더니 아주 마무리가 끝 마무리가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손잡이가 왔는데요. 요 손잡이는 다시 짧은 뜨기. 자, 바늘을 넣고 짧은 뜨기 12코 짧은 뜨기를 또 해줍니다. 여기 부분은 손잡이 부분은 짧은 뜨기 자, 요 부분 자, 손잡이 부분 이렇게 또 짧은 뜨기를 하고요. 여기까지 짧은 뜨기 하고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다시 또 빼뜨기 빼뜨기만 쭉 여기까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손잡이 부분요. 짧은 뜨기로다가 쭉 해왔고 여기는 빼뜨기로 똑같이 빼뜨기로 해서 여기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까지 요거 빼뜨기를 해서 이렇게 왔으면 자, 요거를 이제 일단 끊고요. 요걸 빼서 이제 돗바늘로 정리만 해주면 이제 완성입니다. 자, 돗바늘에 이게 실이 굵어가지고 됐네요. 아이고, 실 꿰는 게 어렵겠는데. 자, 다시요. 실이 굵어가지고 이게 돗바늘에 실 꿰는 게 어렵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돗바늘에 실을 깼으면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빼뜨기를 했는데요. 그 옆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고 바늘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나온 곳, 지금 여기서 나왔죠. 이곳에 바늘을 넣어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가 하나가 생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기 요 부분, 요 적당히 이제 그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당겨주면 매끈하게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요거를 요 안으로 일단은 좀 내려가고 내려가서 하나 더 내려가고 여기서 저는 이제 매듭을 한 번만 이렇게 지어줄게요. 매듭을 한 번만 지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으로 자, 요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이제 실을 감춰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걸 잘라내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바스켓, 웨이브 스티치, 부활절 바구니,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여기 이제 끈, 이렇게
드는 거고, 이제 요거, 자, 요거를 이렇게 오려서 이 안에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탄탄하게 부활절 달걀 넣는 바구니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지지도 않고 단단하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스켓 위브 스티치 부활절 바구니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잘 해오셨나요? 이게 실이 좀 두껍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팔도 아팠을 텐데. 그래도 여기다가 이제 예쁘게 떠서, 달걀을 좀 이렇게 담아서 장식을 해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